낙산 도성기는 한양 도성기 중에서도 차라리 난이도가 낮은 곳입니다. 곧 있으면 나올 인왕산에 생각해보면요. 트레이더닝 하시는 분들께 6월달은 전시기간입니다. 제주 트레이더닝, 하이언, 거제백해이 3개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7월달부터 혹서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대회 주최측들이 6월달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몰리는 게 좋은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우면 야외활동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곳은 회암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암문은 조선시대에 세워졌는데 지금 있는 건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고 94년에 새로 지은 겁니다. 관리 부실 때문에 헐었다는데 지금 존재하는 곳은 조금 위쪽으로 살짝 옮겨서 지은 거랍니다. 데크가 많습니다. 뭐 그만큼 정비에 신경 썼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만큼 자연에서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단이나 케이블카랑 데크랑 뭐가 달라? 9호선 지하철은 평지 에스컬레이터도 존재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계단 많은 코스는 트레일러닝에 비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삼각도 사람 만들었으니 비자연적인 시선인가? 여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계단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회암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양도성기 1코스로 진입합니다. 내부 골목길에 들어가자 지금 여기서 좌회전 바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뛰어 들어가면 표지판이 곧 나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반향, 예,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골목과 식당가를 지나다 보면 예, 저기 삼각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기 쉬우면서 좀 집중해서 앞을 보면서 자 이쪽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와룡 공원길은 산책로에 왕 벚꽃나무가 심어져서 4월달 넘어서 한 5월달 가시면 장관을 이룰 듯합니다. 혼자 가실 거면 저처럼 뛰시고 커플끼리 가실 거면 걸어가세요. 커플은 이제 트레일러닝을 왜 합니까? 데이트하고 맛집 다니고 체지방을 늘리셔야죠. 그러다가 살찌면 보기 싫다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그때 다시 운동해서 몸매 원상복구 하시면 됩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예,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연애나 결혼도 다들 못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잘들 다 하고 계십니다.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지고 이혼도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혼이 방송, 예능, 팟캐스트에서 이룬 일종의 강점으로 여겨진 시대입니다. 자 이제 좀만 앞으로 더 가면 성곽사의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앞에 군부대니까 저 오른쪽 샛길로 빠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이따가 나올 말바위 안나서부터는 군사통제구역이고 입산 가능시간 통제돼서 거기서 카드 목걸이를 필수 지참해야 됩니다. 3, 4월, 9, 10월은 7시부터 6시까지 5월에서 8월 여름은 7시에서 저녁 7시까지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그 야간 트레일 하시는 분은 이 구간 못 가죠. 해봐서 안 되게 낮산과 밤산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트레이너니 50km 이상 해보신 분 혹은 울트라 해보셨으면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산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밤에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귀가 예민해집니다. 벌레 소리, 새소리가 4K로 들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짐승의 숨결 소리까지 4K로 들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무서워서 밤산 안 가요. 겪어봤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산이나 환경 자체가 인간에게 가혹한 환경입니다. 산을 만만하게 본 대가는 뉴스 뭐 몇 개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닝 대회 대부분이 밤 경기를 피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이 다치면 정말 서로 피곤해집니다. 말바이 안내소에서 창의문 안내소까지는 군사통제구역이라 촬영 금지입니다. 2km 구간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연속 구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뭐 셀카 많이 지르기 찍고 있더구만. 그러지 맙시다 좀. 에휴.
최근 2022년 유어단 메인 이벤트급 트레이너니 대회가 확정됐습니다. 음탄고도 스카이레이스, 구 하이언 스카이레이스죠. 6월 12일 일요일. 그리고 거제 100K, 구 거제 지빅이 6월 25일 토요일. 트레일러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하이언, 운탄고도 스카이레이스는 작년에 인기가 많아서 서버다운이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 BTS도 아니고 아니 근데 뭐 만족도가 사실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배가 많이 고픈 상태입니다. 이날 오후 4시에 회 오마카세 먹기나 선의학이 있어서 최대한 몸이 수분과 에너지를 짜내는 중입니다. 원래 최고의 수산주는 미칠 듯한 공복과 목마름입니다.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인왕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돌이 아니라 팻말 같은 형태로 있더라고요. 어떤 산이든 간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가 정상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 수락산은 불안산 같은 정상석 파손한 산이 최근 검거되었습니다. 뉴스도 나왔는데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상석 집착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등산 문화는 꼭 저 산이 꼭 정상을 정복해야 한다, 약간 무슨 뭐 제국주의죠?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아니 산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정상적 태도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영남 앞에서 구봉 완등 인증 이벤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만 날씨 풀리면 가보세요. 정상석 근처만 가면 기본 30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정상석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새치기에 고성이 시비에 아이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소리 지르고 꼴보기 싫은 장면이 거기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뭐 구봉 완등하면 은화 인증서 주네만에 하면서 울주군이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것들을 관광객의 면목하에 싹 끌어다봐서 아주 영나버스들 GTA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 새치기 고성 12 정상석 근처만 가면 지들끼리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지상에서 보기 싫었던 장면이 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장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왕산 하산길은 생각보다 길이 좁고 가파릅니다. 게다가 서울이라 사람이 많아서 더 길이 좁습니다. 원래 사람 많은 거 피하려고 산에 오는데 뭐 이것도 다 사회 경험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인왕산 다 내려온 시점에 저기 다 정변 길목 저 길 성곽길로 직진해야 되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왼쪽에 자동차가 지금 알바에서 다시 오고 있죠. 자 내려와서 여기 길목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븐일레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한양 도성길 시작했을 때 여기서 보급을 다 챙기고 올라와야 된다. 시가지에서 승리의 문 복귀하는 길은 저같은 지방러 등에 솔직히 그냥 스마트폰 지도 켜고 하는게 나아서 따로 공략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양도성길은 서울이나 고도화된 도시에서 한발자국만 옆으로 미끄러지면 바로 진입 가능한 트레일러닝 주도입니다. 이거 사실상 축복이죠. 도시 한가운데 이런 길이 있다는 건 축복받을 만한 일인가 동시에 근데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 도시가 이런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부분 산입니다. 사실 이렇게 JTBC 트레이 코리아 한양도성길 2편을 마칩니다. 지금 4월 7일이니까 이미 시작했겠네요. 여기 부산은 벚꽃이 만개인데 서울 다 폈나요? 여튼 모두 다 벚꽃잎 떨어진 아래 아름다운 트레일 러닝 즐겼으면 뭐 좋겠습니다. 다음 어떤 시리즈도 유튜브 올릴지 모르지만 여하튼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안녕.